지금으로부터 111년 전, 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 치욕스러운 경술 국치일입니다. 경남의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밀양에서는 그 아픔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뜻깊은 수업들이 있었는데요. 이재경 기자가 교육 현장 다녀왔습니다. 밀양의 한 초등학교. 국기 개항대에 조기가 내걸렸습니다. 1910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경술 국치일입니다. 종소리 대신 밀양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. 1교시는 경술 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특별 수업으로 꾸려졌습니다. 잘 몰랐었는데 이 계기로 알게 되어서 너무 이제 친구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한 중학교 교실, 밀양 아리랑의 노랫말을 바꿔 만든 독립군 아리랑을 다 같이 합창합니다. 학생들은 저마다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았습니다. 승종고 울리며 돌아오리라라는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독립군들이 꼭 나라를 되찾아서 이제 돌아오겠다, 이제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제 좀 본받고 싶어서. 점심시간 학교 급식소는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거행하기 전 먹었다는 꿔바로우, 이동령 선생이 즐겨 찾았다는 조선식 냉채를 선보였습니다. 작은 한 끼 먹으시고 정말 열심히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전해주고 싶어요.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 모두가 한 번 더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될 과거인 111년 전 8월 29일 그날의 아픔을 학교 현장에서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하루였습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